전자일권의 열 번째 익스텐션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질병관리본부이고 아마 이번 주나 이달 중으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겠죠. 그래서 질병관리청 관련해서 모듈들을 쭉 작성할 텐데 굉장히 좀 이번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대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국가간표준 질병검사보고서 요거예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작성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2주간 격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국의 코비드 음성 판정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문서. 그죠? 국내 한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문서 작성 언어는 러시아어로 할 것인지 영어로 할 것인지, 한국에 입국하니까 한국어로 할 것인지, 그죠? 자국 언어로 할 것인지, 세계 표준 언어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입국 대상 국가의 언어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떤 내용도 필요하고, 그리고 검사 방법은 어땠고 검사 결과의 수치는 어땠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표준화된,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질병검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부터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일련의 질병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이 프로세스는 선진국뿐 아니라 저개발국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한 양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개발 국가들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국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그 자국에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서 수행되었는가. 그죠? 의사,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검사한 의사가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검사 장비는 적법한 병의원에서 수행됐는지, 의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 장비가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표준적인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병원에서 어떤 장비로 검사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검사 결과 보고서는 보편적인 양식인가? 만약에 러시아 특유의 양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그걸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한국 특유의 양식을 가지고 러시아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공항 측에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어떤 보편적인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발급된 검사 결과 보고서가 위 변조나 수정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말이에요. 가령 사실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걸 음성으로 위조한 다음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치료받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이러한 의도를 사전에 방지할 만큼 검사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진행을 합니다. 스토리예요. 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HIV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미국의 법에 의해서, 미국 법에 의해 미국은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HIV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홍길동은 자신의 HIV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미국에. 그죠? 그래서 그 검사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한번, 관련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병원은 토미 클리닉. 예전에는 토미 김밥이었는데 그게 토미 도시락으로 업종 변경했다가 이번에는 토미 클리닉으로 다시 업종을 바꿨어요. 여전히 성춘향이 토미 클리닉의 주인이고, 성춘향이 닥터입니다. 의사는 성춘향이고, 그리고 병의원은 토미 클리닉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동질성이죠. 페이션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혹시 뭐 환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클라이언트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테스터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RNA 정량적 HV1 RNA 퀀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가 토미 클린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성춘향이라고 하는 닥터에서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홍길동이 미국에 입고할 때 미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미국 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춘향이 자격 있는 의사인지 여부도 미국 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의원 토미 클리닉이 마찬가지 적법한 병의원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검사 결과 보고서 역시 보편적인 양식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 토미 클리닉에서 발급한 이 검사 보고서를 홍길동이 수정하거나 위조나 변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국이 100%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지금부터 구성하겠습니다.